지난 1999년 대구 주택가에서 발생한 황산 테러 사건. 누군가가 뿌린 황산으로 6살 김태환 군은 고통 속에서 숨졌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태환 군의 죽음이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자 2015년 7월 이른바 태안이법이 만들어져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은 대구 달성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을 다시 살펴봅니다.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된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에서 초등학생 6학년 허모 양이 납치된 건 지난 2008년 5월 30일 새벽. 이제 일부에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아이가 또 막 태어나서 언니는 어디 갔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허 양은 2주 뒤 집부근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할아버지도 이렇다 할 단서 없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풀 유일한 단서는 시신 부근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한 올. 이마저도 분석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유전자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은 다른 DNA하고 대조를 해서 용의자를 찾는데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담팀은 DNA 수사와 함께 허양 할아버지 당시 통화 내역을 조합해 지금은 사라진 주변 마을 인물들을 살피며 범인을 추정하는 프로파일링 기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되는 범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두 명이고 허양 가족과 어쨌든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허양의 억울한 죽음을 풀 결정적인 시민 제보를 기다립니다. TBC 박용우입니다.